셰프 크루. 두 번째니까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그 요리사의 이제 상해나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리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변호사님이 요리사 출신 아니십니까? 네. 네. 그리고 10년 동안 요리를 하시고 거의 이제 요리사의 끝, 헤드셰프까지 이제 총괄까지 올라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요리사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걸 겁내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요리사로 또 이제 관련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저도 이제 요리사를 하고 유학원을 운영을 하지만, 좀 이제 변호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또 요리를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네. 하셨으며, 또 변호사의 길을 또 선택하시는 그런 좀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요리사를 선택하신 계기가 일단은 어떻게. 저는 영주권 때문에 왔어요. 제가 요리사를 선택한. 양형 때문이에요. 원래 여기 잠깐 그 워킹홀리데이를 왔었거든요. 제가 2006년 7년 예 그때쯤에 워킹홀리데이를 잠깐 왔었는데, 그때 그 다들 그 쉐어 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때 저도 쉐어 살았는데, 그 쉐어 하우스 그 형님이 그 주인님이 그 주인님. 예 요리사셨어요. 크라운 그 호텔의 셰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생각이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깨재재하게 막 해서 다니니까 상황에 얘한테 내가 렌트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 혹시 일 안 하면 취업시켜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취업이 돼서 그때 처음 들어갔던 데가 그 요리, 한국 식당이었거든요. 네네. 한국 식당에서 뭐, 그때부터 해서 요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리가 정말 재밌고, 사실 요리가 단순한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모든 요리,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집대성이 전 요리라고 보거든요. 인류가 발전해온 것도 사실은 요리,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실 발전한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결국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그래서 윌리엄 앵글레스 나왔습니다. 아, 윌리엄 앵글레스. 네네. 멜번 윌리엄 앵글레스. 네, 멜번 윌리엄 앵글레스. 윌리엄 앵글레스 되게 좋아요. 거기 가시면은 그 액자에 저 붙어 있어요. 저 챔피언 걸로 해가지고. 네. 자! 예전에 유명 요리사였어요. 자, 그러면 그 유명한 요리사를 왜 갑자기 그만두시는 계기가 있었을 건데, 네네. 변호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 요리사 자체를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만두셨는지, 새로운 목표가 생기셨는지. 요리를 그만두게 된 거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헤드셰프가 되면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결국은 코스트와,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하는 얘기가, 요리사를 자꾸 기술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요리는 경영이고 어차피 네. 그 회계의 싸움이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돈을 벌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드셰프가 바시사장. 그렇죠. 맞죠? 네. 바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도 회계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딱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헤드셰프를 가시기 위해 가지고는 코스팅을 못 하시면은 그쵸. 네. 아예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코스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내 스스로의 그 자존심과 타협을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때 너무 좀 좌절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이 고기를 쓰고 싶은데, 이 등급의 고기를 쓰고 싶은데, 이 해산물을 쓰고 싶은데 이걸 쓰지 못하고 뭐 한 등급 아니 두 등급 세 등급 낮은 거를 써서 레비뉴를 만들어내 줘야지 사장님이 좋아하시죠. 네. 네. 그 상황이 저한테는 되게 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생각하면은 그렇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이게 좀 안 좋게 다가왔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계속 해줘야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리사라는 그 최고 위치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 그러니까 내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원했던 그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이제 맞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네. 자영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자영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이제 큰 회사의 파워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아, 이게 자영업을 하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또 내 음식을 하기에는 이제 네. 현실의 벽이 제가 딱 그 상황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제 식당을 차렸거든요. 제 식당을 제 이름을 걸고 딱 차렸는데 제가 원했던 생각대로 쫙 가서 메뉴를 만들고 났더니 이게 코스팅이 50%가 넘어가고 막 어떤 메뉴는 70%가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순서대로 가는 네. 거죠. 쭈루룩 망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약간 근데 앞뒤가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요리사 그만뒀는데 나 변호사라고 했다. 네. 그렇게 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코스팅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맞아요. 좋은 요리를 하고 싶을 때는 가족들한테 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효도하세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너무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직에서 빨리 벗어나라. 맞습니다. 맨날 칼 잡고 머리를 잘 썰고 이런 거에서 빨리 네. 벗어나서 책 읽고 공부하고 마케팅 맞습니다. 공부하고 경영 공부하고 네. 이 지금 위에 매니저급으로 빨리 올라가서 그 위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요리사의 시각이 좀 달라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요리사를 포기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도 된다. 네. 무조건 요리로 끝을 보지는 않아도 돼요. 요리 관련돼서 산업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의식주 중에서 식이라는 우리가 살아갈 때 33.3%인데 네. 여기에서 관련된 산업이 너무 많고 본인의 좀 뜻이 있다면 변호사님이 되세요. 네. 요리 관련해서 전문해서 하는 변호사도 비슷하게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예, 이런, 여기 호주에는 없지만, 미국 네네.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요리 업계만 계속해서 상대를 해주시는, 때로는 없지 않게, 프랜차이즈를 차리거나 이런 거 상황이 됐을 때, 요리사들이. 아. 네. 요리사들이 사실,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모르죠. 분이 많기 네.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를 내가 정말 좋은 아이템과 정말 좋은 푸드가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살려서 그쵸. 돈을 못 만드는 경우가 아, 많아요. 기가 막힌 발상인데도. 그러면 그런 거를 그 다음 꿈은 그쪽으로. 전요 아니요. 저 다음 꿈은 건물주입니다. 아. 저는 건물주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사람의 꿈이 네.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네. 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저희 학생이 거기에서 요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제 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안에 진짜 엄청 큰 키친이 있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건물주가 되시면 네. 렌트 해드릴게요. 네네. 좀 싸게. 네, 싸게. 네. 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주위에 지금 요리사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시고 요리사의 베이스로 또 다른 일들을 다른 업계로 진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예를 그리고 성공한 분의 또 이런 커리어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 물론 좀 이렇게 좀 낮추시면서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업계로 가신 분 또 좋은 예를 네네. 또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네네. 혹시 변호사님이 네네.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주로 오실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호주에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네, 그 꿈 모두 다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제 마지막 멘트를 해주셔서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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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좋은 또 이런 또 희망찬 아니면 또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 항상 건강하시고 네,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